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 라디오 김선영입니다. 아유, 유한여행 보고 있습니다. 오늘 현창캐 가다가 지금 떨어졌죠? 여러분들 지금 대응을 많이 못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자, 역시 주식은 100%가 없고, 자, 여러분들 대응을 정말 잘 하셔야 되는 게 바로 주식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유한여행 호재나 아니면 왜 갖고 있는지, 자, 어떠한 이유로 유한여행을 갖고 있었는지는 다 알죠? 그리고 호재들,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도 막 어마어마하다. 이 계획들도 알아보겠지만, 중요한 건 뭐다?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어제 제 영상 보셨죠? 계속해서 걸어두셔라, 호가창에. 올라올 때마다 10%에 5%. 아니면, 뭐라 그랬죠? 10, 10, 5, 5. 10, 10, 5, 5 전략대로. 전략을 가져라. 뭐죠? 10%에서 10% 걸고, 5%에서 5% 걸고, 이거 10, 10, 5, 5 전략대로 하셔가지고, 주머니 속으로 계속 챙겨 넣으셔라. 상한가 기다리다 못 먹을 수 있다. 이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30%는 비중을 덜자. 제가 어제 영상에 이렇게 찍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니나 다를까, 오늘 올리더니 쭉 빠졌습니다. 자, 오늘 전략을 다시 드리겠다. 그리고 여러분들, 전략을 하지 않으면 지금 여기 쫓아오다가 올라올 때 사신 분들 있죠? 왜죠? 다른 분들이 오른다, 오른다, 오른다고 했으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영상이 무엇보다도 정말 중요해졌다. 꼭 한번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서 우리 유한양행 갖고 계신 주주님들이 한 분이라도 더 보실 수 있도록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수세가 다시 들어오고 있죠? 자, 여러분들 제가 어제 영상을 FDA 승인 받고 나서 바로 찍었어요. 8시 40분에 집에서 밥 먹다가. 솔직히 밥을 먹은 게 아니고 혼자 혼술하다가 갑자기 뉴스에서 유한양행이 승인 났다라고 나온 것 때문에, FD 승인 났다고? 이러면서 제가 영상을 찍었어요. 여러분들, 대응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제 외친 건 뭐였어요? 유한양이 어쩌고, 뭐가 좋고, 뭐가 좋고,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오늘 대응을 정말 잘 하셔야 된다. 오늘 상한가 직전까지도 갈수 있다. 상한가도 아니면 나올 수도 있지만. 근데 상한가 가기 직전까지 기다렸다가 상한가에 걸고 쭉 흐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대응을 어떻게 하셔라? 그림의 떡처럼 쳐다보면 보고 계지 마셔라. 그림의 떡이 뭐죠? 그림 속에 떡 있으면 뭐합니까? 내게 아닌데. 그래서 주머니에 넣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어제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자, 10, 10, 5, 5 전략이 있다. 이거 제가 주식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든 전략이다. 뭐죠? 10%에서 10% 팔라. 10%가 올라오면. 5% 올라오면 5% 팔아라. 자, 그리고 20% 올라오면 20% 팔아라. 이 전략대로 하면 여러분들 주머니에 계속 챙길 수가 있다. 왜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갑니까? 이렇게 올라가요. 분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분봉 보실게요. 자, 오늘 시작과 동시에 미친 듯이 끌어올렸어요. 아마 신규 매수하실 분들 FD 승인 났다고 하거나 아니면 어떤 분이 또 사라고 했다고 막 이렇게 올라오면 사셨을 거라고요. 이런 분들 지금 물렸다, 물렸다, 물렸다. 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쭉 하더니 갑자기 막 올라가더니 파동을 치더니 이렇게 하더니 다시 또 이렇게 밑꼬리를 달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죠? 자, 주식은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팔아서 내 주머니에 넣어야 돼요. 제가 20년을 지금 현재까지 20년 가까이를 개인 투자를 하고 개인 매매를 하고 있고요. 실전으로 뭐 모의 투자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현재까지 7년 동안을 강의를 하고 있어요. 주식 강의를. 자, 근데 항상 상한가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추격 매수에서 물리거나 많이 먹겠다고 욕심 부리지 않고 팔려고 팔지 않고 있다가 급락하거나 이런 분들 많이 봤어요. 자, 주식은 항상 잘하시는 분들은 그림의 떡을 쳐다보지 말고요. 내이 주머니에 단 얼마라도 굉장히 계속 넣는 거를 하셔야 돼요. 차곡차곡. 이걸로 뭐 기회가 올때 영혼의 몰빵을 하셔야죠. 그쵸? 자,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0, 10, 5, 5, 20, 20 전략을 하셔라. 자, 근데 이제 어떻게 하죠? 주가가 빠졌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씀하는데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거예요. 어떠한 이유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유한양행이요. 이거 보실게요. 자, 제가 이 뉴스 좀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제도 제가 유한양행이 받을 돈이 엄청 많고 돈 들어올 곳이 많다라고 설명드린 건 아시죠?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자, FDA 문턱 넘은 유한양행. 올해만 얼마? 1800억 수령 가능하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죠? 여러분들 이거를 아시면 주가를 내가 들고 있어야겠구나, 좀 떨어졌어도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으니까 영상을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 간단하게 짚어드릴게요. 콕콕콕. 자, 보세요. 국산 항암제로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국 FDA 허가를 받았습니다. 승인 났습니다. 자, 유한양행이 올한 해, 올해만 기술료로 1,800억 원을 수령합니다. 자, 그리고 유한양행은 뭐죠?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렉라제. 자, 이거죠. 그리고 존슨앤존슨 아시죠? 이 회사. 그리고 리브리반트, 이게 성분명이에요. 자, 그리고 미파타맙. 아, 정말 바이오주는 너무 이름 어려워요. 맨날 봐도 모르겠어요. 그죠? 병용요법, FDA부터, 자, 얻은 거죠? 이두 가지가, 렉라자와 존슨앤존스의 이두가 병용요법을 비소폐암, 치료제로 허가를 받은 거예요. 승인이 난 거죠. 자, 중요한 건 뭐죠? 국산 신약 렉라자는 국내 오스코텍 자회사와 그리고 제노스코라는 회사가 있어요. 자, 이걸 개발했는데 여기서만 그 기술을 이전했던 돈이 총 합쳐서 1,800억 원이 들어옵니다. 자, 유한양행 관계자가 하는 말은 통상 허가 이후에 3개월 이내에 처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올해 안에 뭐가 됩니까? 올해 안에 미국에서 출시가 될 거예요. 올해 안에. 그럼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사야 돼요. 여러분들. 사실은 이 구간에서 지금 사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어느 물량이 오늘 빠져나갔습니까? 차익 실현을 한 거예요. 다시 또 차익 실현하고 뺀 다음에 다시 여기서 사겠죠, 그들이. 누가? 세력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어떤 종목인 줄 아세요? 테마주. 테마주이면서 바이오주. 가지고 놀기 좋거든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실망하실 거 없다. 걱정하실 거 없다. 자, 근데 사실 여기서 사야 돼, 안 사야 돼? 사야 되는데 여러분들 계좌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 계좌에 분명히 다른 종목군도 많을 거다. 근데 시장이 제가 어제 영상 말씀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변동성이 엄청 강하다. 왜요? 다음 달 9월 18일 날미 연준에서 제롬 파월, 엄청 매파적이죠? 이런 제롬 파월이 금리 인하를 시사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안 되거나 동결되거나 또는 지금 뭐죠? 엔화가 굉장히 강세예요. 그죠? 엔화가 강세니까 지금 시장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겠죠?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이 금리 인하를 했는데 한 포인트만 하거나 소폭으로 지금 다 기대는 0.5% 빅컷으로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다 이러면 또 시장은 급락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뭐 때문에 불안하죠? 11월 15일 미 대선 앞두고 트럼프의 말 한마디로 시장은 또 흔들릴 수 있어요. 주도주를 잡아야 됩니다. 반드시 변동성이 큰 장에는 소가 뒷걸음치다가 우연히 잡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현금을 보유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제도 올라올 때 10%에서 걸고 15%에서 걸고 이렇게 걸어서 파셔라. 30%를 비중을 줄여라. 라는 정확한 전략을 제가 드렸습니다. 파신 분들은 현금을 보유하셨겠죠. 자,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때이다. 앞만 봐도 12월에 연내에 미국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한양행이 이 승인난 치료제가 매출이 나오려면 결과는 내년에 나오겠죠. 자, 그 대신 치료제가 만약에 판매를 시작한가 동시에 뉴스가 나오면 다시 급등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자, 그리고 이걸 아셔야 돼요. 유한양행은 항암제이면서도 비만 치료제도 있어요. 요즘 비만 치료제가 굉장히 핫하죠. 자, 그래서 급등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은 아직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구간에서 정신을 털릴 필요도 없고 손절하실 필요도 없다. 혹시 쫓아가다 사신 분들 손절하지 마셔라. 내 돈을 무조건 그렇게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전략만 갖고 대응하시면 된다. 그 전략을 제가 해드린다고 어제도 말씀드렸고, 자, 오늘 보세요. 어제 제가 전략 드렸는데 오늘 보세요. 제가 운영하는 무료 소통방인데, 자, 아침에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보세요. 자, 증시가 굉장히 변동성이 크다. 앞으로도 연말까지는 흔들릴 수 있다. 현금 보유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 집중하셔라. 유한양행 걸어두고 10% 20%에서 한번 팔았고 다시 저점 확인하고 재매수 하겠습니다. 대기하세요. 자,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어쩌고저쩌고. 자, 이거 제가 운영하는 방이에요, 여러분들. 자, 어쨌거나 방송하는 동안만큼은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제 애청자, 구독자가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으로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010-4892-8918번. 자, 중요해요. 이런 거를 믿지 않으시면 어떤 걸 믿으실 거예요? 계좌가 지금 다 위험한데. 시장도 위험하고. 자, 010-4892-8918번으로 답변 뭐라고 적는다? 변동성. 자, 변동성이 큰 시장이에요. 여러분들 시장이 이렇게 상승하는 장이면 이런 거 저 안 해요. 여러분들도 아무거나 잡아도 수익 날 수 있어요. 정말 이상한 것만 안 잡으면. 자, 그래서 평생 무료 카톡방에 변동성이라고 이 번호로 보내주신 분들 제가 링크를 보내줄 건데 제가 잠깐 재소개를 하면 전 20년간 실전 투자, 7년간 세력주 연구 강의를 하고 있다. 그리고 반드시 수익 나는 주식 공략법 이거에 대해서 강의를 계속하고 있어요. 자, 세력주를 주로 강의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믿으셔도 될 것 같죠? 자, 그러면 변동성이라고 답변 주시면 순차적으로 대기하고 계시면 문자를 드릴 건데 요즘 뭐 여러분 스팸 문자 너무 많죠? 저도 너무 많습니다. 자, 어떻게? 그래서 제가 시그널로 김선영 하트라고 적어서 보낸 문자만 보셔라. 아셨죠? 자, 앞으로 여러분들 실망 매물, 그러니까 차익 실현 떨어진 것밖에 없다. 근데 여러분 갈 수밖에 없는 모멘텀이라고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왜죠? 올해 판매가 시작될 거다. 미국에서. 중요한 건 비만 치료제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한 번, 요것만 마지막으로 중요합니다. 보실게요. 자, 보세요. 들고 있던 외국인 기관이 팔아버렸어요. 보험 투신, 왜죠? 수익 실현한 겁니다. 연기금도 팔았어요. 연내 계속 팔아버렸네요. 자, 누가 사고 있습니까? 개인이. 근데 지금 현재 손에 쥐고 있는 게 더 많다, 적다. 더 많다. 이때 산 물량들이 더 많다. 아직 손에 쥐고 있다. 아직 다 빠져나간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장이 끝나면서 다시 살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조금씩 반등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정신 바짝 차립시다, 여러분들. 자, 변동성이 강한 장에는 반드시 주도주만 오릅니다. 코로나 관련주도 막 10배, 5배씩 오르고 있죠. 그런 종목. 그리고 또 무슨 주? 엠폭스 관련주. 아프리카에 지금 엠폭스가 막 퍼지고 있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올라요? 2차 전지 관련주가 거의 힘들고 거의 힘을 못 쓰다가 전고체가 등장했죠. 배터리 불 나는 게 문제인데 그거 전고체가 해결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 관련주가 오르고 있다. 그거를 매일 조금씩 욕심 부리지 않고 수익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 자, 이 번호로 변동성이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뭐 선택은 여러분 자유이다. 아셨죠? 앞으로 제가 유한양행을 여러분들 앞으로 라이브 방송도 하고 하니까 웬만하면 들어오셔가지고 지켜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좀 많이 타야 되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꼭 눌러주시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아는 거고요. 아셨죠?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계셔라. 제가 정확한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전략은 10, 10, 5, 5 전략입니다. 아셨죠? 모든 종목 다 해당합니다. 그 전략을 자세히 알고 싶다 이러면 카톡방 들어오시면 되죠. 위 번호로 변동성이라고 보내시면 돼요. 아셨죠? 10, 10, 5, 5 전략. 오늘 10, 10, 5, 5 전략 어제 제가 찍을 때 말씀드렸는데 하셨으면 돈 수익을 어느 정도 챙기셨겠죠. 그죠? 자, 하여튼 여러분들 제가 계속 지켜보다가 우리 유한양의 주주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영상 찍을 거고요. 카톡방에서 라이브 방송도 할 거니까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자, 변동성에도 분명히 갈 종목은 있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즐거운 오후. 즐겁다고 말하긴 좀 그렇네요. 자, 걱정하지 마셔라. 올라올 겁니다. 아셨죠? 마무리하겠습니다.